아빠 안녕. 끝난 건가요? 수고하세요. 저희 2년. 여기다. 안녕. 언니 우리 브이로그에 인사해줘. 대박. 이거 선물이야. 어? 무슨 선물이야? 이게 수영이 이거는 네 생일 선물. 어. 와, 나 가서 다 일기 쓰려고 다이어리 챙기려다가. 아 진짜? 그거 일기 쓰려고 사준 거야. 고마워. 와 대박이다. 그럼 나 이거 다 정. 일기만 사가지고 안 신청 안 해오셨어요? 아 그럼 아예 없어요. 추가금이 여기나 저기나 못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는? 그럼 얼마예요 추가금이? 11만 원이요? 15kg까지 11만 원이라서 또 바꿔. 조심히 갔다 와. 우리 엄마 아빠 아들 한 번도 안 나와봤는데 이런 경험 한 적 없잖아. 조심히 갔다 와 수영아. 언니 기다릴게. 아니야. 소사야. 너 왜 그래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지금? 집 잤어? 집 나왔어. 카메라 들고 가야지. 야, 난 뒤에 떠나는 거 같이 찍어야 된단 말이야. 엄마 아빠 안녕. 사랑해. 안녕.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슬퍼할 시간이 별로 없어. 맞아. 아 근데 나 아까 계속 들었어 저거 할 때. 근데 또 갑자기 티켓불 끼우 이래가지고 눈물 쏙 들어가. 입대 소감은? 입대 같은 소리 없어. 엄마 군대 보내는 것 같대. 총 주면 인정. 가서 사자. 어 근데 우리 채널 이름 고민해야 돼. 엄마 아까 뭐라 했지? SS? 어 SSS. SSS? 어. 선우승 시스터즈. 어? 괜찮네. 아니야 근데 별로 임팩트가 없잖아. 맞아. 그 약간 딱 부르기 약간 이 공약자리에서는 이런 거 찍어줘야 된다고. 근데 나는 약간 한 세 글자가 좋은 것 같아.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. 태연은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. 아 근데 걔네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? 이딴 식으로 무식하게 큰 카메라를 안 들고 다니고 마크로 같은 걸 들고 다니고. 연세품 인도장 신세계 찾아. 롯데 신라. 나 아직도 실감이 안 나. 어떠셨나요? 비행은 어떠셨어요? 말레이시아는 처음이라 좀 떨립니다.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. 6시간은 좀 할만한 것 같아요. 8시간은 어떠죠? 우리에겐 8시간이 남아있다. 일단 배고프고 기내식은 먹을만했으나 양이 너무 적다. 맛있었어. 먹을만한 정도 아니고 맛있어. 아니 근데 자꾸 장사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. 계속 뭘 사래. 막 장난감 팔고 화장품 팔고. 실감나? 안 나? 실감나? 와 뭐야? 완전 외국이잖아.